저희가 이제 언프리티 랩스타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뭔가 유행어 아닌 유행어 같은 걸 남겼었는데 이게 또 가사적으로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. 또 내가 해기 때문에 너의 옆에서 너를 항상 비춰줄게. 그리고 아프고 슬픈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행복만 해 라는 뜻이 있거든요. 그런 따뜻한 가사가 있는 굉장히 뭔가 힐링이 되는 그런 곡이고요. 한 세 달 전에 되게 빨리 만들어졌었는데 그 곡은 일단 제가 그때 팀도 이제 분열이 됐고 저도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되게 힘든 시기잖아요. 그래서 뭔가 저도 저한테도 힐링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뭔가 내가 힐링이 됐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곡을 만들게 된 것 같은데 일단 만들면서도 제가 들으면서 아 좀 치유 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곡으로 했던 것 같아요. 만들었던 것 같고 자석은 내가 해를 만들고 나서 두 번째로 만들게 됐는데 남녀가 이제 서로 자석처럼 끌린다는 내용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거는 또 이제 약간 내가 해와는 완전 정반대인 느낌인데 이제 내가 해는 이제 들으면서 뭔가 힐링이 된다는 점이 좋은 노래고 이제 자석은 들으면서 뭔가 자기가 섹시해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럴 때 뭔가 들으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앨범명이 또 낮은 밤인데 내가 해는 이제 낮에 이제 들었을 때 뭔가 태양을 느끼면서 이제 햇빛이 딱 떠있을 때 그때 이제 들으면 굉장히 좋은 곡이고 이제 밤에 또 좀 뭔가 내가 달라지고 싶을 때 자석을 들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앨범명을 낮은 밤이라고 한 거거든요. 뭔가 상반된 느낌? 그냥 옆에서 조언 같은 걸 많이 해줬어요.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언 같은 거 있잖아요. 왜냐면 다 뭐 프로들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 프로들한테도 물어보고 사실 일반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거든요. 왜냐면 두 개 다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곡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프로 의견도 들어보고 이제 진짜 대중들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되는 게 사실 제가 곡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이 곡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뮤직비디오는 이렇게 찍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자켓 사진 뭐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뭐 이런 실질적인 조언을 되게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랩을 하기 전에는 제가 사실 보컬이었는데 이제 보컬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너무 없었어가지고 그 노래를 한다는 느낌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뭔가 톤적인 부분에서 제가 되게 센 톤을 너무 많이 썼어 여태까지 계속 저의 부드러운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부드러운 면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뭔가 또 힐링을 노래를 들으면서 힐링을 하는 기분은 어떨까 라면서 이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뭔가 센 모습보다는 뭔가 부드러운 면을 많이 강조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